잘하잖아. 저요? 어. 근데 오빠가 없으면 안 돼요. 에이, 오늘 다 없어. 진짜예요. 요새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야, 오빠라고 하지 마. 아빠라 그래. 아빠! 아버지! 뭐 드셨어요? 호박 빙수. 시켜 먹어. 뭐 먹어야 돼, 어차피. 진짜요? 어. 왜 근데 오늘 땡땡이 있었어요? 왜 안 이쁘냐? 저 가 있어. 어디야? 어? 어디가? 아니, 아빠 담배 피니까 저 가 있으라고. 네, 아빠. 가요. 일로 와, 내 옆으로 와. 오빠 호박 빙수 먹어요. 시켜. 오, 진짜요? 어. 호박 빙수만 주세요? 또 뭐 안 주세요? 와플 하나 시켜. 와플. 어. 콜리. 와플 누텔라 하나랑요, 호박 빙수 하나. 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빠 뭐 드실 거예요? 호박 빙수 닦아요. 안 먹는 거야. 지금 시키지 마세요. 오셨어요? 지금 시키시더라고. 아니 맛이 지금 안 땡겨. 오빠는 뭐 드세요? 이따 시킬게요. 망고 주스 하나. 계산 이따가 할게요, 같이. 루비 자몽 주스로 바꿔주세요. 아메리카노. 네. 네. 오늘은 앵그리버드 초고수 인터뷰 촬영을 합니다. 오빠 거예요? 어. 어, 너 하나 가져. 저요? 나중에 줄 때 하나 갖고 올게. 내일 어? 내일 하나 갖다 줄게. 너 여자 걸로. 감사합니다. 비켜. 절로. 아이씨. 핸드폰. 왜요? 여자 걸로 와. 오프닝 바로 찍을까? 오프닝이야? 저 앞에서. 오케이. 저기 예쁜 거 같아. 잘하는 법을 배워서 허준 오빠를 앵그리하게 하자. 오늘 챙겨. 마이크. 너는 왜 옷 안 갈아입어?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 몸
몸무게 재셔야 되는데 살 좀 빠지셨어요? 몰라,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 좀 갸름해 되신 것 같고. 수아레스! 오빠가 거짓말 치셨죠? 뭘? 퇴근 맥주. 왜? 오빠 거 아니시죠? 내 언제 내가 그러고 있어. 그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모델이라고 그랬잖아. 너 술집 갔냐? 아니요. 근데 왜? 아까 차에서 오면서 물어봤는데 거짓말이라고. 모델. 모델. 할 수가 없어요. 왜 저한테 자꾸 거짓말 치세요? 모델이라고 그랬어, 모델이라고. 어떻게 찍으셨어요? 같이 해요, 모델. 스무 살 때는. 아니 뭐 어떻게 해. 그냥 대표 잡아다 후드럽 깠지. 네? 협박했지.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회사 한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너도 이름을 바꿔. 삼성 이런 걸로 바꿔. 이삼성. 그래가지고 삼성들 상대. 아니요, 저 이룸이에요. 이룸? 이두미. 너 뭐 무슨 광고 어울릴까 이룸이면? 마이쭈? 쌀. 마이쭈. 이룸이가 먹는 쌀. 아니에요, 마이쭈. 마이쭈랑 너랑 관련이 없잖아. 약간 젤리 같은 거 찍고 싶어요. 젤리랑 껌 같은 CF 찍고 네가 싶어요. 네가 젤리가 무슨 연관이 있어? 젤리를 좋아하니까. 에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람보르기니 광고 찍겠다. 머리 잘라네. 아니, 맞아, 저... 맞아. 어제 자르러 오셨다고. 어, 거기 미용실? 네. 오빠 살 좀 빠지셨냐고 물어보고 싶어. 그래? 더 찌신 거 같아.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돼. 더 찌신 거 같다고, 오빠. 오빠. 메이크업 해주시는 거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스트레스 받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기해버렸네. 큰일 났네. 타면 되는 거예요? 타야 되죠. 전화했는데 왜 껐어? 밥만 줬어요. 예민하시네요, 그분. 누구? 오빠가 잘 해주세요. 누구? 지금 오시는 분. 왜 예민해? 왜 예민해? 2시간 걸리셔서 오셨어요. 근데 뭐가 예민해? 오빠 별로 안 좋아하셔서 예민하시네요. 남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개소리 하고 있어. 영상은 내일 영상이랑 같이 올려줘. 미리 올려줘, 올려줄 수 있으면. 편집해버리네. 예, 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예. 오늘 방송 나와줘. T-Express 타는 거. 나오고 있대. 지금 나오고 있대? 네. 길게 넣었을 텐데. 우미야, 말해봐. 나왔다. 초코잼 와플이에요. 누나가 중에 붙여. 잘 먹겠습니다. 오빠가 사주시는 거죠? 어? 오빠가 사주시는 거죠? 나 돈 없어. 요새 바쁘시다던데? 엄청 일 많이 하신다면서? 돈 없어. 없으신데 이런 신발 사시고. 그 싼 거야? 가자라. 튀어나오시죠. 돼지 두루치기. 어, 먹고 싶다. 돼지 두루치기. 뭐부터 해요? 네. 자전거 타고 싶어. 오빠 이거 드세요. 와플. 어떻게 해요 오늘 오픈?
몰라? 말해주세요. 되고 나면 봐야겠네. 응. 오픈 여기 있네. 이거대로 해. 나 봤어? 메일로. 보셨대요. 응. 대한민국을 앵그리 해봐 해봐. 이렇게 하면 웃길 것 같지 않아요? 해봐.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게임 앵그리버드.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우선 해봐. 오빠 오늘의 게임은 뭐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앉아서 기다렸다가 응. 이거 괜찮고 이쪽에서 공유하고 기다렸다가 뭐 곳에 오기로 하면은 오기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받아서 들어와서 일하시다 오고 안이 너무 어둡다 싶으면 안에서 우선 밖에서 하는 걸로. 너무 소음이 많이 떠서 게임이 보일 수 있으면 집에 나가면 오빠 오늘의 게임은 뭐죠?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데 읽어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읽어봐보라고.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게임 앵그리버드. 오늘은 아웃팀의 앵그리버드 새로운 버전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요? 잘하는 법을 배워서 허준 오빠를 화나게 해요. 이대로 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오픈이 하자 빨리. 네. 왜요? 채팅창 보고 웃겼어. 아 진짜. 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뭐 무조건 죄송합니다요. 왜요? 아, 진짜.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앵그리버드. 그거 들어가면 우선 이 버전으로 그냥 한번 따봐. 따보고. 왜냐면 PD가 너가 이 멘트 중에서 잘라서 쓸 수 있잖아. 따보고. 자연스럽게 내가 너한테 오늘 무슨 게임인가 내가 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두 가지를 따보죠. 그래서 이거 나 아까 해봐. 앵그리하게 했던 게임 앵그리버드. 오늘은 고수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렇게 끊기지 마. 끊기지 말고 우선은 한 번에 네가 다 해봐. 그래 PD님이 나중에 편집을 해도 할 수 있게끔 또박또박 이거 그냥.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게임 앵그리버드. 오늘은 저희가 앵그리버드 공략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고수분 만나러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아, 왜 이거 안 해 이거? 아 잘하는 법을 배워서 허준 오빠를 앵그리하게 합시다. 그거 좀만 자연스럽게 그거 한 버전 따고 그다음에 너랑 장난치듯이 하는 거 하고 편집해서 넣어주시겠지. 허준 오빠를 화나게 해요. 자연스럽게가 안 돼요. 왜 안 돼? 너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그냥 이걸로 하면 대한민국을 앵그리했던 게임 앵그리버드 오늘은 아웃팀의 앵그리버드 공략법을 미리 알아보겠다 잘하는 법 배워서 홍준을 앵그리하게 하자 저는 감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앵그리버드 게임 아시죠? 아 저도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요 앵그리버드 공략법을 알아볼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허준 오빠한테 지잖아요. 우리 허준 오빠 이겨요. 네? 잘하는 법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네 말투로 넣어가지고 그쵸? 막 그런 거 넣어.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앵그리했던 게임 앵그리버드 알죠? 그쵸? 그것은 아웃팀이 앵그리버드 공략법을 배울 거예요. 그쵸? 잘하는 법 배워서 허준 오빠 우리가 앵그리하게 해요. 맞죠? 이렇게 너 말 넣어주고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게임 앵그리버드 다들 아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앵그리버드 공략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알아봐서 허준 오빠를 앵그리하게 합시다.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 자연스럽지? 맞아요? 네. 자연스러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맨날 그럼 이런 거 할 때 오빠한테 물어봐도 돼요? 아니 내가 뭘 나도 못하는데 방송. 물어봐. 뭐 어려운 거라. 매니저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방송 잘하는 거 맞냐? 에이씨. 나도 병신이야. 저보다는. 에이 아니야. 똑같아. 다 매력이 있는 거지.
오빠 그 가게 맛있으세요? 족 같아. 응? 뭐 같아요? 주옥 같다고. 주옥 같아요? 응. 주옥 같은 맛, 스시 로드. 강서구청, 김창렬과 한잔하고 싶다면 강서구청으로 오세요. 당신의 몸에 초장을 뿌려버립니다. 아직도 초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오늘 학교 오늘 어떻게 했어? 갔다 왔어. 잘했어? 뭐 배웠어 오늘? 오늘 못 배우고. 못 배웠어? 아니 학교를 갔는데 못 배웠어? 아니 조퇴하고 오늘. 아유 조퇴했어? 조퇴. 몇 교시까지? 네, 오늘요? 그냥 갔다 왔어. 야 이거 오늘 조퇴했구만. 저 요즘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네. 오프닝만 네. 빨리 찍고 네.